안녕, 조작입니다. 오늘은 아주 편한 방향으로 우리 영광 조교와 함께 연구실에서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광 조교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이제 댓글에 왜 잠깐 나왔다 들어가냐, 잘생겼다, 최적은 나가라.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도 항상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뭐 최적이란 사람이 뭐라도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딱 여러분 나이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자리가 강의 도중에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든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21년 12월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부터 연구실에서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 벌써 3년째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선생님 보면서, 그 최적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선생님은 뭔가 진짜 엄청 바빠 보이시고 일도 진짜 많이 하시고, 왠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도 저는 약간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약간 멘탈이 나간 게 좀 많더라고요. 뭐 팀플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제 22년 차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따로 방법이 있으신지, 그거를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좀 약간 곤란한 게, 영광조교가 만약에 멘탈이 나갔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영광조교가 멘탈이 나갈 정도면 거기는 딱 초토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그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2021년 말에 우리 연구실에 어쩌다 보니까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건 좀 약간 딴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영광조교가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거 어쩌다 보면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뽑게 됐는지 살짝 얘기해. 이게 제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런 말 있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우리 연구실과 함께할 우리 수많은 제자들 뭐 연락주세요 해서 모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서류 전형이 있어요, 1차에서. 근데 갑자기 서류가 왔는데 그때 아직도 안 까먹는 게, 우리 그때 팀장, 박팀장님이랑 이제 여럿이 보다가 아, 이 친구는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왜? 그래서 보니까 아, 그냥 필기시험의 성적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근데 필기도 잘 봐. 아, 이거는 뭐 그냥 괜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냐면, 그 처음에 양식이 있잖아요. 뭐 왜 지원하게 됐는가, 그 다음 뭐 성적, 그 다음에 뭐 포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왔어. 아,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의 뭐 장점. 그러니까 스왓 분석이라고 하죠. 장점, 단점뿐만 아니라 뭐 강점인 것과 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교재, 뭐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뭐 문구, 그 다음 교재 뭐 이름, 뭐 종이 질, 뭐 디자인부터 해서 뭐 이만큼 뭐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연구실에 조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계획성과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만약에 대학을 갔어, 굳이 대학 문제만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완벽히 평정심이 깨져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방법,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근데 선생님은 멘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멘탈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스트레스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정도랄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건들 수 있어요. 성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약간 좀 뭐랄까 그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 어쩔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밟아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의 로드맵이 성적 같은 경우는 가장 가시적이에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예를 들면 뭐 공모전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모전에 당선된다, 입선한다, 입상한다를 계획하진 않죠. 그죠. 근데 성적은 만약에 내가 1등급, 2등급 정도 혹은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걸 달성하는지 마는지를 떠나서라도 길이 보이잖아요. 개념 완성 언제 듣고, 그 다음 문제 필요할 때 언제 하고. 근데 공모전 이런 건 그런 게 없잖아.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없긴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선생님이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일단은 자기 스케줄.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과 계획조차 컨트롤이 안 되는데 성적이 따라오진 않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내가 뭐 루틴을 만들거나 플래너를 짜거나 뭐 타이머를 활용하거나 해서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성적도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적은 자기 멋대로 안 돼요. 근데 자기 시간은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열심히 막 강의를 했는데 우리 제자들의 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 내 컨디션과 내 스케줄은 선생님이 건들 수 있잖아요. 건들 수 있는 것만 건들면 되죠. 그렇게 하면 따라오지 않겠나. 좋은 강의를 하고 그럼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영광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 모든 구성원들, 그다음 우리 제자들, 선생님이 뭐 주변에 막 이런 얘기를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자리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응원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원군.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응원을 생각한다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바로바로 이게 티가 나진 않아요. 수험생일 때는 뭐 기껏해야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할 때 어떤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부모님의 응원.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막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응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혼자 된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든든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선생님이 응원받는다는 건 우리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장 저기 있는 캐비넷 열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제자들이 보내줬던 뭐 선물에 껴있는 그 조그마한 편지, 심지어 포스트잇 한 장 안 버리고 선생님 다 갖고 있거든요. 3년 전에 왔을 때 있던 편지들도 다 아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아,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선생님 옛날 제자들은 뭐 이미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생각도 하면서 응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응원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 인스타 DM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우리 수강평이 됐든 아니면 현장에서는 우리 제자들의 표정이 됐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요약해보자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약간 좀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그 스트레스 안에서도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평정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막 뭐 강의 끝날 때 특히나 인강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래서 뭐 피스 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이거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평정심의 다른 말은 평온, 평화. 근데 수험생이 어떻게 평화를 갖는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가져요? 1등급 만점 받아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온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등급, 2등급이다. 그럼 아직도 달성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평정심의 반대말이 불안이거든요. 그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불안을 없애요?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걸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 불안을 희망으로 좀 바꿨으면, 설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지나왔던 겨울이 더 많을까? 앞으로 나에게 남은 겨울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추운 것도 나름 괜찮고 더운 것도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선생님이 교재 개발하는 거 앞으로 몇 년 더 할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22년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해온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해온 게 많으니까 이걸 토대로 앞으로 그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찾아줘야 내가 강의를 하는 건데 너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너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난 너가 부럽다니까. 아 여러분이 교재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지만 교재 개발하면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당장 선생님은 사회탐구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강의하기 즐거운 정법 3문 통합사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 싫다는 수학 그다음에 그 부담스러운 영어 등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 또 물어볼 게 뻔해. 한 번만이라는 보장이 어딨냐. 한 번만이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한 번만 하는 거죠. 아, 왜요 선생님? 다시 도전하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까? 나에게 이 시험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더 긴장이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더 설레는 거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조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청춘이 불안하겠어. 나는 안 불안하겠어. 너 엄청 쫄려 지금. 근데 그걸 티를 안 내는 거고 쫄린다는 것의 대상은 건강 때문에 쫄리기도 하고 여기 막 팔이 막 마비가 오니까 수업하다가 막 분필 놓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불확실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한다는 건 그러니까 설레는 거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수도 있잖아. 망할 수도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영화다. 영화를 진짜 얼마만큼 영화를 사랑해야 성공을 할까? 비례하지도 않잖아요.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관객 수랑 또 다른 거고 작품성이랑도 다른 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내 능력과 창의성이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설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설렘으로 좀 바꿀 수 있는 힘. 멘탈 관리법이라는 네. 말을 들을 때 네. 진짜 먼저 항상 떠오르는 거. 멘탈 아까 얘기했죠. 멘탈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라고 하면 난 멘탈 관리법이 아니라 피지컬 관리법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맨날 그 특히나 사형이나 수업 시간 때 더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약쟁이 최적이란 말이거든요. 약쟁이 네. 최적.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너무 젊어요. 싱싱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싱싱한 몸 하나 믿고 오히려 건강을 잘 안 챙겨요. 선생님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 이제 챙겨야 되겠다 해서 막 챙기잖아요. 챙기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건강을 못 줘. 오히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영광주기보다 훨씬 더 규칙적일 것이고 아침 먹는 거 똑같으니까 훨씬 더 잘 챙겨 먹을 것이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제자들도 멘탈 하지 말고 만약에 너무 막 몸이 힘들고 지치고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영양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멘탈이 약해서 조는구나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어떻게 몸을 멘탈이 어떻게 이겨요? 멘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체력 관리와 피지컬 관리가 우선이겠다. 우리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자기 몸을 대상으로 자기 시간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 같은 걸 해보겠다. 해봤는데 안 나아지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수도 있겠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마 이 영상을 딱 보고 아 선생님이 진짜로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괜찮네 하는 친구들은 돌아온 저기 우체국 그래서 나는 사연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사연 접수해 주시고 제발 그 사연 접수할 때요 구체적인 약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지 아니 아무리 약쟁이지만 선생님 영상에서 막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아 왜냐면 사연 마신 것 같아 그 비타민 얘기 한번 했다가 정말 수많은 DM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 성분은 추천하지 않으니 그런 거 말고 만약에 몸이 되게 피곤하거나 멘탈 관리가 좀 힘들다는 친구들은 또 사연 많이 보내주면 또 우리 영광주교와 함께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적자 생존 파이팅 피스.